라떼는 말이야. 요새 라떼를 누가 그래 마시노? 이렇게 마셔야지. 형 혼자 먹어요? 요즘 다 라떼 이렇게 먹는다 아이가? 안녕하세요, 커피형 토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트렌디한 라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정말 라떼에 대한 연구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뭐 라떼를 즐겨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라떼, 이 매장 컨셉에 맞는 라떼를 만들지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완벽한 라떼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어떤 컨셉의 라떼를 누구한테 주면은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무언가는 만들 수 없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라떼는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좀 오래 쓸 수 있을 만한 레시피나 라떼는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라떼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느껴지세요? 몇 년 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도 장사가 잘 되는 라떼집들을 보면은 라떼 사이즈가 정말 작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것도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라떼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커피 전문점들의 이제 커피들이 점점점 라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유에 밀린다.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커피가 라이트해지면 라떼가 좀 연해진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유 양을 넣으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라떼 같은 경우에는 배전도가 정말 높은 커피들을 많이 추출해서 우유에 섞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그냥 맛이 나오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그런 건 쓴맛이 나는 우유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라이트하게 볶아서, 라이트하다는 게 이제 그렇게까지 약배전은 아니에요. 약배전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강배전이 아니라 중강배전 정도, 풀시티에서 시티 사이로 로스팅을 한 커피를 적절한 비율로 라떼를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단맛이 좋고 제가 그거를 실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레시피를 알려드릴 겁니다. 네, 트렌디하고 점점 작아진 라떼, 이거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유 양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거.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레시피는요, 로스팅이 라이트하면 할수록 점점 우유 양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로스팅이 많이 될수록 우유 양이 좀 추가돼도 되는데 트렌디한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강배전이면 안 돼요. 로스팅적인 얘기를 하면 좀 어렵지만 저희 커피 기준으로 하면 메인 블렌딩이라고 하는 커피의 메인 블렌딩이 풀시티 전이거든요. 조금 전 2차 크랙이 딱 터질 때 저희가 로스팅을 끝내기 때문에 그 정도 배전도일 때 우유량이 한 140ml, 150ml까지가 돼요. 허용되고 조금 더 약한 커피들,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스프레소로 나갈 때는 미디움 정도로 나가거든요. 라이트에서 미디움 사이인데 그런 커피는 120ml에서 150ml 사이에 우유를 쓰면 됩니다. 라이트해질수록 이제 120ml에 가깝고 좀 더 어두워질수록 150ml에 가깝고, 이거는 여러분 분들이 매장에 쓰시는 커피를 한번 테스팅해 보시면서 방향을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유 양이,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에스프레소 추출이 잘못되면은 대신에 라떼 맛이 급격하게 변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두를 쓰냐, 내가 쓰는 원두의 특색이 커피 라떼에 훨씬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출을 잘못하거나 커피 맛이 변하면은 좀 더 많이 라떼 맛이 변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커피 드시는 분들 새로운 맛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컨셉만 잘 맞다면은 맛이 바뀌는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로스팅 포인트가 적절해야 된다. 너무 급도로 강한 로스팅이나 너무 싼 재료로는 이런 트렌디한 라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로 적절한 로스팅을 했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라떼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 트렌디하고 좋은 라떼라는 거는 재료의 초점에 맞춰진 라떼들을 얘기하는데 라떼의 핵심이 우유랑 온도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유는 그냥 매일 우유 쓰세요. 매일 우유 써버리세요. 그냥 괜히 이것저것 하기 어려우니까 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매일 우유 쓰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원두 선택은 사실 뭐 납품하는 입장에서 저희 거에 써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쓰시던 매장 커피가 완전 로스팅이 강하게 된 거라면은 조금 더 약하게 된 거 받았을 때 그러니까 기름이 좀 안 배어나와 있는 것들 그 정도 포인트로 한번 추출을 해보세요. 대신에 너무 약하게 볶인 커피는 여러분들 매장의 머신과 그라인더로 추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고 적절한 포인트의 로스팅 커피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티 그 정도 로스팅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원두로 이 정도 된 걸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은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는 얼음을 좀 제가 쓰는 잔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6온주 정도예요. 6온주 정도의 잔이고 거기다가 얼음을 두 개만 넣습니다. 두 개. 근데 여기서 그 더 큰 잔이면 우유를 4개 정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얼음이 적었을 때 장점은 처음 마셨을 때는 차가운데 이제 얼음이 녹아도 라떼가 별로 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마실 때까지 꽤나 진하고 퀄리티 좋은 라떼를 드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우유 얼음을 두 개 넣고 우유를 120ml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출하실 때 가능하다면 허락한다면 잔에다가 바로 받으세요. 잔에다가 바텀리스 그 바스켓으로 바로 받아버리면 굉장히 연출 효과가 좋습니다. 라떼는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훨씬 맛있어 보이는 라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서 라이트한 커피는 바로 드려도 되지만 너무 강배제는 커피는 살짝만 저어서 드려도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라떼도 사실 우유량을 줄이면은 훨씬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반영해서 한번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로스팅이 많이 되면은 우유량을 조금 더 첨가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게에 라떼 막상 작은 거를 팔면은 사람들이 욕할까봐 되게 겁나잖아요. 사실 실제로도 양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컨셉이 중요해요. 우리 카페는 진짜 커피 맛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잔 먹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이런 라떼를 하면 정말 좋아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렌디한 라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라떼 연구를 했다 해도 얼마나 맛있을까 싶지만 매장에서 실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오시는 많은 분들께 테스트할 때마다 정말 좋은 반응을 얻는 라떼 레시피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추출하는 양이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추출 양이 옛날 강배장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우유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추출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지금 트렌디한 라떼들은 정말 앞부분만 추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사실 어떤 논문을 보면은 커피 추출은 15초 안에 거의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켓 밑에를 보면은 후반부는 거의 그냥 남아있는 성분들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한 성분들은 앞쪽에 많기 때문에 추출을 20g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트렌디한 라떼는 20g에서 30g 사이로 추출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떼라는 말보다는 플랫 화이트, 한국에는 플랫 화이트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라떼입니다. 라떼.